슛! 골! 내 이름이 뭔지 말해봐. 아, 저는 지금 또 경기를 보러 이곳 경기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 중국의 최대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엄청 많네. 오늘은 한국과 대만의 여자농구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있는 날인데 중국인들이 다 이거 보러 왔나봐. 한국인들과 대만인들은 안 보이고 중국인들만 경기 보러 왔나봐. 자, 일단 경기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우, 경기장 안은 진짜 삐까뻔쩍 그대로. 오늘 명절이어가지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를 응원할까? 한국을 응원할까? 대만을 응원할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나라들의 싸움이래요. 지금 여자 농구는 2승째입니다 이미 조별리그 진출이 확정이 됐고, 오늘은 좀 느긋하게 경기를 풀어가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오, 여기는 매점 커피숍이 이렇게. 와, 경기장에서 얼음으로 된 음료 처음 먹어보네. 아이씨, 행복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지근하게 물을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맥주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미지근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호텔에 냉장고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좀 되게 불편해. 아, 좋아. 오, 신기해라. 농구 직관은 또 처음 해본다. 와, 한국 선수들 열심히 뭘 보고 있는죠. 어, 좋아 좋아, 레이업 좋아 좋아, 분위기 슛 좋아 좋아. 여자 농구는 되게 잘하나 봐요. 저번 아시안 게임 때는 남북 단일 팀으로 출전해가지고 중국한테 져가지고 은메달을 따긴 했지만 1차전 2차전도 되게 큰 점수차로 승리했더라고. 오늘 경기 보는 맛이 아주 제대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원주 살아가지고 원주에서도 농구팀 되게 유명하거든요. 동부푸름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항상 이제 시내에서 차가 지나다니면서 농구 경기 보러 오라고 막 홍보를 했었거든요. 동부푸름이 하면서 이제 차 지나가면서 홍보하고 있었는데 그 기억도 나고 아주 재밌구만요. 농구장 자체를 처음 와봤어. 와우. 와우. 그리고 전하세. Please be seated. 진짜. 이제 곧 경기 시작입니다. 시작. 좋아, 좋아. 알아봐. 오, 이게 굉장히 스피드합니다. 오, 3점까지 먼저 따냈습니다, 대만. 중국인들은 대부분 다 대만 응원하는 것 같네. 우리나라 강팀이어서 그런지 약팀을 응원해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신기하네요. 오, 대만 계속해서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14대 7까지 갔네. 가자, 한 골, 한 골 더, 한 골 더. 반칙, 반칙. 슛, 골. 오. 골, 완벽하다. 여기 되게 BGM을 많이 쓰네요. 대만 되게 잘한다. 대만도 되게 잘하는 팀인가봐. 정대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름 탓인가? 농구 직관은 처음 해보는데 뭔가 분위기도 되게 밝고 여러 가지로 막 효과음 빵빵하게 싸주고 경기장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좋아, 돌파 좋아. 비었다. 골. 좋아. 가자. 오케이. 밀리고 있다가 어느새 지금 16대 15, 1점 차입니다. 신기하다. 원래 국가대항전에도 이렇게 2리더가 있다. 슛. 띠로린. 역전. 17대 16. 뭐야. 와, 갑자기 역전. 자, 대만. 아, 노마크에서 못 넣고 우리 또 갑니다. 오, 야, 채취수 슛. 와, 무졌다.
저 채취수가 잘하는 건데. 19대 16까지 어느새 역전. 와, 인터셉트 좋아요. 슛! 골! 21대 18로 우리가 앞서고 있는 상황. 농구 직관 되게 재밌네. 이게 계속해서 공격이 빠르게 빠르게 바뀌고 눈을 뗄 수 없는 느낌이네요. 오, 와, 재밌어. 오, 3점. 오! 야, 너무 멋있다. 아, 리바운드 하고 슛! 골! 슛! 골! 멋있다. 내 이름이 뭔지 말해봐. 우리 정대만들이 되게 많네요. 3점 다 들어가. 오늘도 짜요 공격. 지금 효과음 되게 다양하네. 오, 잘 봤다! 야, 계속 공격권 가져오네요. 아, 나이스! 오, 너무 잘한다. 45대 37. 리바운드만 잡아내고 2점 플레이에서 4점 플레이하라고. 우리나라 공격이 되게 맹스럽게 잘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금메달 따보면 좋겠네요. 자, 우리 7월이도 누나들 나와서 공연하나 봐요. 7월이도 또 볼 수 있고 농구 직관 아주 괜찮네요. 우리나라 되게 잘한다. 처음에 거의 점수차가 반 정도 나왔어가지고 이번 판은 그냥 쉬엄쉬엄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득점 엄청 몰아넣더니 지금 45등 37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3등으로 아주 가볍게 본선 진출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농구가 근데 뭔가 쇼 같은 느낌이 나네요. 우리나라 선수들 되게 힘들겠다.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해주는 사람이 진짜 없네. 중국인들은 진짜 다 상대편만 응원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내가 조금이라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슛! 자신 슛! 골! 나이스! 오, 좋아 좋아. 나이스! 슛! 한 골 더 넣고 3쿼터 끝냅시다. 나이스! 오케이! 63대 48. 점수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우리나라 골 넣을 때마다 앞에 관중이 되게 한숨 쉬네요. 박지수 선수가 에이스인데 박지수 선수는 지금 체력 안배로 쉬고 있거든요. 쉬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가 지금 리드를 지키고 있다는 거 진짜 강팀이구나 우리나라. 어우, 이거 안 들어가요. 대만 진짜 안 들어간다. 73대 53의 점수차가 됐습니다. 20점 차가 나면 이제 상대는 불쌍해질 뿐이야. 대만이 골 넣어도 환호 소리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1-0. 47대 50으로 대한민국의 승리. 와, 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가벼운 승리로 재밌는 농구를 집권했고 계속해서 아시안게임을 집권 다니면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